자, 오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배로를 해석하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이 vi라고 하고요. 이때 vi는 이렇게 표현되는 스텝 입력이라고 봅시다. ut는 이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고 나머지일 땐 0인 그런 스텝 펑션이죠. u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여기 r,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여기 vout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C라는 것, 이 C라는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야 됩니다. 이 C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니셜 컨디션이 전부 다 0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SC분의 1이라는 임피던스를 갖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Vout은 어떻게 될까요? R과 C가 붙어있을 때 볼테지 디바이딩 이 되겠죠. 그래서 Vout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R과 SC분의 1이라는 이런 두 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분 전압, 그러니까 볼테지 디바이딩이 되겠죠. 그래서 SRC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I가 붙겠죠. VI 요게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Vout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ut 출력은 SRC 플러스 1분의 1에 V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VI는 뭐라고 그랬죠? VI는 VI의 UT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VI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입력은 VI의 S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분의 VI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SRC 플러스 1분의 1에 S분의 V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Vout을 이제 구하면 되죠. S분의 1 VI 앞으로 빼고 SRC 플러스 1분의 1 이걸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partial fraction, partial 부분분수, 부분분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VI에 S분의 A 빼기 SRC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AB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A는 1, B는 R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의 식은 VI의 S분의 1 빼기 SRC 플러스 1분의 RC 이렇게 되고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VI의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RC분의 1의 1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제 Vout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VI의 S분의 1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1, 그 다음에 요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익스플레이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UT.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